사형 집행날을 생각을 하면서 미리미리 마음속으로 연습을 합니다. 어떻게 연습하느냐? 나도 그렇지만 누구나 다 사형수는 연습을 해요. 문이 열리면 내가 조용히 일어나서 책도 덮고 방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 신발 신고 나가서 조용히 가야지. 추하게 가면 되나? 그 다음에 가서도 나는 이런 이런 유언을 해야지. 이런 생각을 날이면 날마다 합니다. 왜냐면은 그런 거 없이 집행을 닥치면 그건 뭐 완전히 어리빠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아주 추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 그렇게 안 죽어야 되니까. 뭐 억울하게 이렇게 그 우리 자유가 이렇게 박탈을 당한 속에서 뭐 지내는 게 역시 고통스러웠죠. 그러나 일단 결정이 되니까 죽는 것은 무서웠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국민과 역사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마냥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1년도 1월 31일 날 육군교도소에서 청주교도소로 이송 왔을 때에 제가 전담 주임으로 이제 처음 뵙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신병을 육군교도소부터 인수받은과 동시에 즉시 이제 그 머리를 삭발하고 상부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첫 대면부터 이제 머리를 깎느냐 못 깎느냐 하는 거로다가 이제 김 전 대통령하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고 이제 그런 긴장 속에서 이제 시간이 서로 이제 옥신각신 했는데 이제 사람을 죽이는 선고니까 판사도 그 다른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는 판사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어요. 이 사람 선고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도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표정이 아주 굳어지면서 김성만 사형 이렇게 선고를 하더라고요. 이제 사형수로서의 심정을 좀 얘기를 하면은 사형수는 모든 게 다 슬퍼요. 이제 다 끊어진 거니까는 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가보고 싶은 곳도 가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가족은 날마다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니까 사형수 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슬픔으로 가득 찬 생활인데 사실은 그 제가 실무 경험에서 볼 때에 무기 수절도 어떤 장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은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적응해 나가기가 참 어려워. 어떤 희망의 빛이 보이면은 그것을 바라보고서 정말 열심히 그 빛을 향해서 뭐 하는데 소망을 비는데 사형수의 경우는 사실 빛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. 그래서 그 빛이 과연 무엇이며 그 빛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비춰줘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그 열쇠를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것은 위정자들이 큰 어떤 저기에서 그 틀에서 그런 어떤 구제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형수에 대해서 바로 내가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내가 이 민주화된 후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. 근데 대법원이 무죄를 했는데 그때는 또 사형했거든요. 그때 죽었으면 내가 무죄를 그대로 죽는 거 아닙니까? 억울한 죽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?
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수많은 수십 명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. 우리 사건으로 같이 들어왔던 분들은 억울하게 그 정권의 그 계속 그 이익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이죠. 완전히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조작, 혐의를 전부 조작하고 고문으로다가 조작해가지고 뭐 그런 예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있어 왔고 이제 앞으로는 더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. 제가 그때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면서 특히 이제 항상 그 이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사형 집행이 있다 하면은 그 집행할 교도관들을 차출을 합니다. 그럼 서로 거기 안 뽑히려고 이제 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참여를 못 한다. 뭐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다. 뭐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대갖고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전부 다 그럽니다. 최후의 그 모습이 이 떠오른다고 합니다. 이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영상이 바로 지워지지를 않고 그래서 그 근무를 할 때 그 사형장 그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고 하고 할 때는 이 머리가 이렇게 지금 쭉쭉쭉 한다고 할까? 매일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. 예, 그러다가 그 사람이 사형 집행한다는 것을 예, 보고 또 느낄 때는 그 인간적인 고뇌도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아마 교도관들의 경우는 그 인도적인 면에서도 무슨 대체적인 어떤 저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. 제가 사용해서 무기로 감형된 후에 Amnesty International에서 이제 저를 양심수로 지정을 했어요. 아, 그 이후에 편지와 소포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사용수 생활을 3년 4개월 하고 그 무기수 생활을 그 후 10년 정도 했는데 10년 동안 정말 꾸준히 편지와 소포를 보내왔는데 그 참 그냥 어두운 터널 속에 혼자 떨어져가지고 계속 그렇게만 그 지내야 되는 사람한테 밖에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내용이에요. Keep your spirit up. 그 낙담하지 말고 이렇게 참 힘있게 잘 버텨라. 그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밖에 그렇게 있다는 것 사실이 얼마나 저한테 그 위로가 되고 또 그 이게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. 그래서 뭐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그 사형제 폐지하는 국가가 계속 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?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사실상 사형 아직 법률은 폐지 못했습니다만 그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도 있고요. 그래 그 어쨌든 뭐 좀 그 희망을 갖고 그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어떤 게도 안 되는 것이다. 그리고 안 죽어도 그 사람들 경의할 길이 있다. 그런 거니까 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거의 근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대지만 현실적으로도 사형 안 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해요. 그거는 아시아가 그 사형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유럽 나라보다는 뒤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
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앞장선다면 세계적으로 큰 감동을 줄 것이고 또 아시아 나라들도 많이 동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에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현 정권은 제가 그 노벨 평화상을 그 수상하실 때 거기 이제 그 오슬로 그 시청에 가서 그 대통령이 그 수상하신 적에 처음에 그 광장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머리 청주교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삭발한 그 장면이 탁 떠올랐어요.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거기 근무하면서 제가 근무할 때입니다. 제가 근무할 때 정보부에서 와서 그 찍었던 사진인데 그 사진이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. 잊고 있었는데 그 노벨 평화상 받는 거서 그 사진을 탁 했을 때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. 사실.